남장님, 종소무님이 대신 연애에 간 게 사실입니까? 몇 번이나 자청했다. 의지도 강했고 감동했다. 그럼 지금은? 소식이 없다. 설미가 도착해 경과를 보고했을 텐데 아직 편지가 오지 않았어. 암살에 성공했다면 요나라가 숨기는 거고, 암살에 실패했다면 생사는 알 수 없다. 상관없어요. 죽었든 살았든 구하러 가겠어요. 용감하네. 정 가겠다면 심용두님 대신 설미를 데려와라. 설미의 실력이면 몰래 잠입했다 나오는 건 문제 없을 거다. 소협, 정탐 정도만 하고 조심해야 돼. 만약 살아있다면. 설미의 방은 여기서 멀지 않다. 방에 청랑원 옷이 있을 거야. 가서 갈아입어라.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속여서 잠입해야겠다. 뭐야? 살아! 얼굴이 낯선데? 아, 선배님, 새로운 신참입니다. 신참? 눈치가 있어야지. 예? 아, 당연히 있죠. 나쁘지 않네. 가봐. 순찰병이 생각보다 많아. 서둘러야겠어. 종소무님이 어디 계실까? 첫째 공주께서 신문하신다고? 진짜야? 그래! 아오리님이 너무 신문했는데 입만 꼭 다물고 있더래. 어쩌겠어. 첫째 공주님이 나서셔야지. 암살은 실패하셨구나. 그래도 살아계셔. 종소무님이 어디 갇혀 계신지 빨리 찾아야 돼. 너 뭔데 여기서 어슬렁거리느냐? 제가 신참이라 죄송합니다, 공주님. 신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놈은 여기서 왜 어슬렁대는지 알겠구나. 도와주지.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 안다. 짜증나는 우리 큰언니를 방해하러 온 거잖아. 맨날 화친을 위해 날 보내라고 어머니를 부추겼는데 잘 됐다. 누구와 얘기하십니까? 호위병과 얘기 중이다. 신경 꺼. 이제는 군영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건 내가 모르겠고. 새로운 시종 연자라고 들었다. 그래, 연자. 무슨 일로 왔지? 실례지만 공주님, 심고홍 대역은 천마교 사람으로 유령몽이라는 독을 갖고 있었습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또 천마교라고? 큰언니가 천마교랑 손잡았다가 자인 유형에 죽을 뻔하고 어마마맣게도 혼났었지? 언니가 독살당하지 않아서 아쉽네. 충분히 지쳐 계십니다. 근데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겠습니까? 끈질긴 녀석 같으니. 너도 봤지? 빨리 고맙다고 빌어라. 고맙습니다. 좋아. 그 심고홍 대역을 구하려고 여기까지 잠입한 게 맞느냐? 맞다면 가지 마. 우리 요나라와 천마교는 오랜 원수지간이다. 근데 큰언니가 마교와 손을 잡아 어마마마께서 진노하셨으니 그 대역은 죽을 거다. 어마마마 얘기를 해도 무섭지 않나 보구나. 재밌어. 그 대역은 근처 막사에 갇혀있다. 굳이 목숨을 걸겠다면 말리지 않겠다. 죽여라.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겠다. 그럼 내가 너희 천마교한테 천산의 땅을 약속한다면 어쩔 테냐? 무슨 일이지? 작은 공주님 대신 첫째 공주님께 연밥탕을 드리러 왔습니다. 잡아라! 놈을 잡아라! 잠깐! 연자는 작은 공주님의 사람입니다. 데려가려면 허락부터 받으시죠. 막사를 엿보고 있었다. 수상한 놈이야.
탕을 드리기 위해 밖에서 기다린 것뿐이겠죠. 알겠다. 첫째 공주께서 범인을 신문 중이다. 이만 돌아가자. 여기는 야일연수 막사로 가는 길이 아닌데? 눈과 귀가 많은 곳입니다. 언행을 조심하세요. 절 아세요? 그럼요. 군영 밖으로 나가 얘기하죠. 그런데 누구시죠? 제 이름은 설미입니다. 설미? 설무의 동생?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설무가 여인으로 모습을 바꿀 때 제 얼굴을 자주 쓰죠. 혹시 지금 설무는 아니겠지? 제가 설무라면 소엽은 방금 죽었어요. 믿어요. 종소문님은 어때요? 구할 수 있을까요? 신문으로 중상을 입은 데다 요 나라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저도 구하고 싶었지만 역시 쉽지 않네요. 중상이라면 얼마나 버티실까요? 빨리 도움을 청해야 돼요. 누구한테요? 엽지추? 심고홍? 아니면 남쟁? 당연히 엽 선배죠. 선배라면 구하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소엽이 돕고요. 딴 생각 말고 그냥 얌전히 계세요. 남쟁한테 연락했어요. 남쟁님께 무슨 방법이 있다고. 옆 선배님이 종소모님의 일을 다 아셨다니. 빨리 상관소서님을 찾아가보자. 왔나? 소식은 이미 다 들었네. 요나라 군영으로 가려는데 소혐 어찌 생각하나? 심용두님과 남쟁님을 찾아가 논의하시죠. 종서문을 보낸 자들일세. 논의를 해봤자 의미 있나? 종서문님께서 자원하신 일이잖습니까. 선배님,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위험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네. 그게 지금이야. 심고홍은 이미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어쩌지 못할 거라 생각했겠지. 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네. 고독한 내 운명을 검으로 바꾸겠다. 이미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어도 만약 종서문의 한 줄기 희망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새 운명일세. 하지만 실패하면... 그럼 그게 내 운명이지. 어디 가세요? 칼을 들었으니 운명을 따라야지. 가시면 안 돼요. 엽 선배님. 소협의 형제라면 희망을 저버릴 수 있나? 난 그럴 수 없네. 선배님, 전 가셔야 한다면 군사를 끌고 가세요. 이대로 가시면 죽을 수도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어떻게 좀 해봐. 종서문이 왜 갔는지는 그 일도 알고 있어. 다들 그 일을 전살에 있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하지. 부모도 부인도 친구도 다 죽일 거라고. 아니, 그이는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날 옆부인이라고 불러줬으면 해. 옆부인? 네, 그럴게요. 가지 마세요. 이러지 말게. 안 돼요. 당신이 죽으러 가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요? 종서문은 내 형제다. 저는요. 꼭 가야겠다면 나도 데려가요. 난 고독한 천살의 운명을 타고났다. 그 말은
아내를 죽일 수도 있다는 뜻이지. 애초에 우린 폐업을 위해 손잡은 허울 좋은 부부였지 않나. 인연은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래 마음을 나누었는데. 처음엔 오직 폐업을 위해 당신과 부부가 되기로 결심했었죠. 이미 떠난 여인을 마음에 품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린 친구고 동료고 가족이 됐으니까. 말해줘요. 솔직하게. 단 한 번도 날 아내로 여긴 적 없었나요? 소선, 난... 난 당신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같이 가요. 멈춰! 여보,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분명 종사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검을 만든 건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서지. 상처 입히고 날 협박하라고 만든 것이 아닐세. 협박이 어때서요? 네?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자네라면 하겠지. 그만하게. 뭐든 할 테니. 드디어 마음을 고백하셨네요. 그럼 종서무님을 구할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 중요한 건 살아서 돌아오는 거잖아. 아버지가 주신 나무로 만든 새가 있으니 그걸 타고 탈출할 수 있을 거야. 소선, 난... 그럼 뭐 같이 죽을 줄 알았어요? 바보, 살 수 있다면 살아야죠. 내가 나무 새를 가져올게요. 당신은 요 나라 군영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면 연락하기 힘들 테니 종서문이 어찌되든 6시간 뒤에 나와야 돼요. 기다릴게요. 그러지.